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11월 28일 상한가급 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자,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계속 횡보였어요. 그죠? 변동성도 뭐 중간중간 나오긴 했지만 크게 나오질 않았고요. 결국에는 개별적인 종목들만 움직임 나왔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다가 보통 대여섯 종목씩 가면서 움직임이 나와서 아 시장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이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움직임이 나오다가 수급이 들어옵니다. 수급이 들어와요. 예, 이런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버려요. 예, 계속. 이게 뭐 한참 빠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수급 들어오다가 여기서 또 빠지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은 제가 두 번인가 이런 거를 목격을 했는데 아주 이상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수급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면 수급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수급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그냥 물량을 빼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밀리죠.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물량을 확 던져버리는 경우 이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뭐 물려도 좋다, 난 손해봐도 좋다, 아니면 손절 잡았다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잘못해서 뭐하면 이게 짧으면 5%, 짧으면 5%, 길면 7%, 7에서 10%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빠지면 다음에 복구가 힘들죠. 이러한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면 아 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뭐 주식을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은 하실 거라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또 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미국장부터 한번 보죠. 미국장은 오늘은 휴장이에요. 오늘은 휴장이고 선물은 아마 일찍 1시인가 2시인가까지 예. 거기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장 보죠.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어제 조금 밀렸어요. 그쵸? 뭐 차익실현 매물이라고 그러긴 하겠지만 뭐 이 정도야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예, 여기서 지금 살짝 밀려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S&P500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살짝 밀렸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에서 꼬리 달고 올라왔지만은 역시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요즘은 제일 안 좋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종목 그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질 못해서 그렇거든요. 이유는 그거죠.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제재를 가한다. 그 제재가 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서 희토류 관련한 종목들이 또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일 또 지켜보죠. 자, 우리나라장 밀렸죠. 밀렸는데 생각보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조금 많이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많이 좀 줄었죠. 움직임이 나오는 거 제가 오늘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선물 신호를 별로 안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보면 박스권이에요. 완전히 박스권. 예, 완전히 박스권. 그죠? 완전히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일단 아침에 매도 나왔고 자, 요게 지금 요게 1P인가요? 예, 지금 여기 1P는 조금 더 되네요. 요거 매도, 그죠? 예, 요거가 매도. 그 다음에 요거 매수, 요거 매도, 요거 매수, 요거 매수, 요거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요거 매수. 그 다음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저점은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저점은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는데 계속 고점에서 오면 물량 나오고 고점에서 오면 물량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사드 신호를 보면
사드 신호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겠지만은 어제도 움직임이 오후장에 그랬었는데 아침에 매도 확실하게 매도 나왔죠. 요거 매수. 예, 여기서 매수 신호 떴고요. 요거 매도. 요거 매수. 매수 신호 떴고요. 여기까지 매수네. 그쵸? 요거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끝. 그러니까 머글매치는 충분히 움직여요. 그쵸? 크게 움직이진 않아서 그렇지 머글매치는 계속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는 오 플러스야. 네,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코스닥도 플러스. 오, 선물은 빠졌는데 지수는 괜찮았네요. 그쵸? 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 오늘 빠졌죠. 마이너스예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나 빠졌네요. 다시 추세는 하방으로 지금 계속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이슈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자, 노을 아까 이슈 좋다고 말씀드렸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마이랩, 미국 진출 본격화. 요거는 아마 장 끝난 다음에 나왔을 거예요. 노을이 뉴스가 장이 끝난 다음에 왜 올라오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여기 9시 40분에 나왔구나. 계속 나왔네. 노을이, 그죠? 예, 노을이 마이랩, 9시 20분부터 해서 계속 나왔네요. 뭐, 이미 지금, 아유, 9시 23분이 상 들어갔네. 상 들어간 다음에, 거의 상 들어간 다음에 나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아침에 노을이 빠르게 움직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상승, 2차 상승해서 쭉 올라왔는데 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마일에 미국 진출 본격화한다는 뉴스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건데 움직임이 그렇게 나왔고요. 인스피언. 인스피언은 전일 상 들어갔던 종목이죠. 네, 인스피언은 예. 네. 자, 인스피언 전일 상 들어갔던 겁니다. 맞나? 예, 상한가는 못 들어갔네요, 전이. 자, 어쨌든 오늘 요거 뉴스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에서 오픈AI 챗GPT를 탑재한다는 것 때문에 그 관련돼 있는 용어. 특별히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개인정보 보관 파기 솔루션 관리를 갖다 하고 있다는데 그거랑 뭔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왔고 나노팀 이거 상갈재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나노팀. 스페이스X, 개필러, 샘플러 공급, 샘플 공급했다는 거, 그죠? 예, 나노팀 이슈. 요거, 이제, 저희 스페이스X 관련한 종목으로 보셔야죠. 자, 인스웨이브 시스템. 얘 뭐야? 에어레인이 왜 여기 붙어 있냐? 예, 에어레인인데, 그죠? 자, 인스웨이브 시스템. 요거, 미국 AI 특허 추가 획득. 그 다음에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요거, 저기, 뭐죠? 아, 바이오가스. 내년부터 의무화 요구하는 것 때문에, 국내 유일의 기체 분리막 솔루션 업체로 에어레인인데, 요것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스 관련한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죠. 어쨌든 에어레인도 움직임이 나오다가 막 엄청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수급 들어오는 것들 잘 대응하세요. 이따 차트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금양 그린파워. 요거는 계속 종목이 움직임 나오길래, 아, 왜 그런가 했더니 마지막에 뉴스가 나왔죠. 금양 일렉트릭이 사우디 아람코 발주, 석유화학단지 인프라 공사 수주했다는 거. 금양 그린파워. 그래서 얘가 상한가를 못간것 같네요. 금양 그린파워가 왜 상한가를 못 갔나 했더니, 원쿠션이었네. 그죠? 금양 일렉트릭이 수주한 건데, 꼭 뉴스는 금양 그린파워가 한 것처럼 뜨더니 결국에는 얘 밀려버렸어요. 자, 중국 경제는 내수 주도전환으로 바꾼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계속 유럽이랑 미국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계속 뭐죠? 세금을 부과하고 압력을 가하니까, 그리고 수출. 반도체도 그렇고 뭐 중요한 것들은 수출을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수 주도 전환을 한다는데 내수 전환도 쉽지가 않죠. 왜? 지금
네, 중국 경제는 수출이 지금 주도가 돼야지 내수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내수로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죽었죠. 그죠? 우리가 내수를 가장 빨리 키우는 거는 건설이라고 하는데 건설, 중국 건설은 지금 빚내서 하다가 지금 다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 미국장 휴장입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 와, 유닛은 뉴스 뜨고 바로 상 들어갔죠. 한빛 해상풍력이랑 10메가와트 국산 풍력발전 터빈 공급 계약책에 약 1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 때문에 상한가 들어간 거죠. 자, 노을 마일의 미국 진출 본격화. 자, 나노팀 스페이스X 개필러 샘플 공급. 예, 이거 뉴스 처음 좋다고 냈는데 이것도 뺐다가 올리더라고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스. 미국 AI 특허 추가 획득. 자, 인스피언. 자, 삼성전자. 챗GPT. 삼성전자에 탑재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개인정보 보관 및 파괴 솔루션 관리 이거가 뭐 하는데 인스피언이 왜 상한가를 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니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산 종목. 예, 두산지주. 아, 두산지주랜다. 저게 뭐죠? 롯데지주. 그쵸? 롯데지주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쵸? 롯데지주가 움직임 나오는데, 기관에서 약 10만 주, 외인들이 10만 주 정도 샀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뭐 기관에서 20만 주, 외인이 30만 주 샀는데, 거의 움직임이 없었네요. 언제 샀단 얘기죠? 여기서 샀나 보네요. 그쵸? 여기서. 여기서 샀나 보네요. 어쨌든 예, 요두 종목 있고 그 다음에 기관과 외인 따로따로 산 종목. 자,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소프트는 기관에서 5만 주, 외인들이 18만 주를 샀어요. 근데 결국에는 밀려버렸죠. 아마 요쯤에서 샀을 거예요. 수급 들어오는 거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시간에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스트소프트는 이스트에이드. 그죠? 이스트에이드가 움직임이 나올 때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스트에이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으로는 좀 밀렸네요. 그쵸? 자, 이스트소프트 있고요.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요거 기관에서 12만 주 샀습니다. 한화 기관에서 7만 주, 외인이 12만 주. 한화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박스권이죠. 얘도 조만간 한번 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한화 쪽이 좋다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졌는데 전쟁주를 포함해서 우주항공 테마들이 전부 다 지금 약하면서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한화. 그다음에 산일전기 기관에서 약 12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간외로도 올라왔네요. 셀트리온 오늘 뉴스 있었죠. 예, 뉴스 있는데 지금 6% 올랐네요. 아침부터 뉴스 뉴스가 있더니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셀트리온. 기관에서 약 20만 주, 외인이 4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지금 차트가 이뻐요. 그죠? 셀트리온이 지금 차트가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좀씩 움직이다. 갭떴거든요. 예,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오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4년 12월 28일 예, 상한가 급등주이셔 테마 분석해드릴게요. 종목 하나하나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유닛은. 자, 유닛은 같은 경우는 실제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뉴스가 뜬때 여기 동전주였잖아요. 뜨는 건 봤거든요. 근데 그냥 한 방에 얼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상한가 들어갔고 뉴스는 1조짜리로 떴죠. 예, 유니슨 같은 경우는 뉴스가 1조짜리로 떴어요, 여기. 그죠? 그러기 때 1조 10몇 어? 여기 있네요. 그쵸? 1조 원대. 예, 사업. 1조 원대 사업인데 1조 원이 다 아닌 걸로 같던데. 이것 때문에 같이 움직임 나왔던 게 동국 SC. 그죠? 동국 SC도 같이 움직임 나왔었습니다. 요것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동국 SNC요. 지금 수급이 꽤 세게 들어왔죠. 근데 결국에는 밀렸어요. 네.
풍력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을. 자, 노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찌감치 뉴스가 떴는데, 뉴스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뉴스가 언제 떴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단 얘긴데, 노을 같은 경우는, 예, 노을 같은 경우는 첫 뉴스가, 예, 저는 이거 혈액 분석 시뮬레이션 이것 때문에 올라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미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고, 그죠? 쭉 와서 9시 20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쵸? FG의 첫 제품 등록 완료. 이게 20분이에요. 20분이면 여기에요. 이미 27, 8% 오른 다음이에요. 그죠? 예, 이미 오른 다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급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크게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그 뉴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노팀 같은 경우도 뉴스 뜨고 바로 얼음 들어간 종목이죠. 자, 뉴스 뜨고 얼음 들어갔고 스페이스X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갭 떠서 움직임 나와서 거의 상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도 지금 고점에서 10% 정도 뺍니다. 그죠? 네, 9.5%니까 거의 10% 가까이 뺀 다음에, 자, 여기가 맥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점에서 저점을 안 깨고 올라오다가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노팀은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진대 10%까지 빼는 건 좀 심하더라. 아. 자, 인스웨이브. 미국 AI 특허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급등. 그 다음에 올라와서 상치고 무너졌다가 다시 상간 종목입니다. 인스웨이브. 미국의 AI 특허 추가 취득했다는 거고요. 인스피언. 자, 인스피언 삼성전자 오픈 AI, 예, 한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꾸준하게 좀씩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요거 1차 상승 나오고 살짝 눌러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거래량 터지면서 2차 상승까지, 상한가까지 그냥 거의 눌림 없이 스트레이트로 갔습니다. 야, 얌전하게 올라갔네요. 그쵸? 좀씩. 지금 몇 시간 걸린 거예요? 한 대여섯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좀씩 해서 상한가 보낸 겁니다. 에어레인. 자, 오늘 에어레인 참 많이 요동을 쳤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에어레인이 첫 뉴스 뜨고 급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살을 내버리죠. 여기서 또 올라오다가 수급 들어오면 박살. 여기서 수급 들어오면 또 박살. 수급 들어오면 박살. 또 음봉. 계속. 이러면서 끝까지 올라왔는데 시간으로는 밀렸습니다. 자,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국내 유일 기재 분리막 솔루션 업체로 지금 나온 거고요. 금양 그린파워. 자, 금양 그린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침에 움직임 나올 때 말씀드렸는데 계속 물량 나와요. 그죠? 조금만 올라오면 물량 나오고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데 뉴스 뜬 다음에 금연 그린파워 같은 경우도 뉴스가 마지막에 떴죠. 예, 여기 특징주 2시 23분에 떴습니다. 예, 2시 23분이면은 여기네요. 그쵸? 여기서 움직임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금연 그린파워 사우디 아미칼 프로젝트인가? 아미알 프로젝트인가요? 예, 금양 그린파워 급증. 근데 금양 그린파워가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양 일렉, 그죠? 일렉트릭이랑 현대건설이랑 함께, 예, 수주했다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밀린 것 같아요. 뉴스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제목만 보고 하면 안 돼요. 사우디 아람코 발주 석유화학 단지 인프라 공사. 셀비온도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셀비온도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들 오늘 움직임 좋았었는데, 요거 생물보안법 관련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리나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왔다. 근데 얘도 뭐 보면 양봉 뜨면 죽고 계속 밀립니다. 그쵸? 계속 고점에서 양봉이 뜨면서 밀리고 계속 그렇게 해서 좀씩 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보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저점이 안 깨지죠.
여기서 이제 저점이 깨졌네요. 그쵸? 여기서 깨지긴 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셀비온 올라온 거고, 신규상향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노마스도 신규상장주죠. 아, 노마스도, 노머스 같은 경우도 뉴스 뜬 다음에 급등을 하고 한번 박살, 다시 올라, 요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양봉 갔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 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 요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분기 흑자전환 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 이스트 소프트. 아, 이스트 에이드구나. 자, 최대 지주 이스트 소프트가 AI 검색 엔진 다음 달 출시한다는 것 때문에, 뭐 AI 휴먼 서비스 본격 유료화한다는 것 때문에 둘다 같이 움직임 나온 건데, 오전에만 움직임 나왔고, 오후에는 거의 움직임 없었어요. 이스트 에이드. 이스트 소프트도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오후장은 무너지더라고요. 오전장엔 좋았어요. 그죠? 자, DS 단석. DS 단석은, 예, 1대2 무상증자죠. 예, 무상증자 이슈 지속입니다. 예. 자, 오늘 많이 올랐어요. 제가 처음 올라올 때 이때 수급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일단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임 나와서 얼음까지 일단 갔어요. 그쵸? 얼음 못 갔다. 얼음은 여기서 갔는데,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몇 퍼센트냐면 약7% 정도 딱 뺍니다. 7% 뺀 다음에 올려요. 요거는 3%짜리죠. 요거는 3%.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급등을 한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엄청 흔듭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올라오면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쫙 밀었다가 순간 들어오고 여기서도 고점 들어오면서 패대기. 그죠? 수급만 들어오면 무조건 밀어버립니다. 여기 고점에서 박살나는 거 보이시죠? 예, 요 DS 단석입니다. 그 다음에 막판에 좀 밀렸고, 시간외로도 좀 밀렸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넥스트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그런 종목이 있어서 그래요. 자꾸 입에. 예, 뭐 한데 넥스 바이오 메디칼은 예, 위장관 내시경용 지열제 미국 FDA 품목허가 여기서 뉴스 떴나요? 10시 21분인데 한번 볼까요? 자, 넥스 바이오 메디칼이 처음 뉴스가 나온 게 여기서 떴네요. 그죠? 여기서 떴어요. 10시 30분에. 그죠? 10시 30분에 떴습니다. 10시 30분에 떴는데 이미 뉴스는 10시 30분에 뜨고 그냥 얼음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고점에서 패대기 나오고 여기서 맥점 안 깨죠. 여기서 안 빠지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상승, 아, 여기서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왔는데 얘도 보면 고점에서 패대기를 많이 해요. 그죠? 고점에서 엄청나게 패대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때 집중 안 하면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3에서 5% 빠집니다. 요즘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본다고 그러면 유니스는 내일 점상으로 더갈것 같고, 그죠? 뉴스 노을 좋아요. 그 다음에 나노팀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네, 흐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2014년 11월 29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자, 넥스트라인은 빼고요. 삼화전자부터 보죠. 삼화전자가 대중 미국이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무역 갈등 관련한 종목, 희토류 관련한 종목으로 삼화전자가 움직임 나온 겁니다. 삼화전자 희토류, 그 다음에 티플렉스. 티플렉스 요거 희토류 오늘 움직임 별로 없었어요. 유니온 머트리얼 희토류, 그 다음에 유니온 희토류, 그쵸? 예, 유니온도 희토류, 동국 RNS 희토류. 지금 다음 주에 뭔가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내일 아침에 움직임 나오면서 흐름 나오는 것들 봐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MS 오토텍. 장 마감 후, 예, 9.46 비율로 감자 결정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MS 오토텍. 그것 때문에 상 들어갔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젠벡스. 자, 젠벡스가, 아, 오늘 이슈로 진짜 못 가더라. 아유. 제가 뉴스로 해가지고 저는 상갈줄 알았어요. 젠벡스가 오늘 이슈가 있었죠. 네. 뭐, 아, 이거 말고. 요거죠. 예, 세계 최대. 책임자, 아, 책임자 방한 이유, 이거 말고. 방한한 거 말고 뉴스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이건 어제 뉴스구나. 예. 임상 이상. 어쨌든, 요거 이슈가 돼서 지금 젠벡스도 꽤 세게 올라왔어요. 근데 고점 찍고 빠지더만 못 올라왔는데, 시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 올랐습니다. 뉴스가 있었죠. 장마감 272억짜리, 예, 3호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 이게 올라올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왔습니다.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FDA. 지열제가 미국 FDA 의료기기 품목허가 취득했다는 것 때문에 시간으로 지금 4% 올랐어요. 라이콤. 라이콤은 자율주행 테마죠. 라이콤 자율주행 테마 4%. 그 다음에 퓨런티어. 퓨런티어도 자율주행 테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퓨런티어도 3% 올랐고. SOS랩은 현대차그룹 웨어러블 로봇 판매 본격화. 라이다. 독점 공급 기대감으로 장중에 17% 꽤 세게 올라왔거든요. 끝까지 여기서 뉴스 뜨고 특징주 뜬 다음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외로도 올라왔네요. 아, 막판에 밀렸네. 만원 돌파했었네요. 그쵸? 만원 돌파했다가 무너졌네요. 자, 어쨌든, 예, 요건 내일 또 움직임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희토류 관련한 종목은 삼화전자나, 그죠? 티플렉스 두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SOS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의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을 하고 움직이는 종목들 많아요. 물론, 우량주들은 별로 움직임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종목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